하는 시간 우리 사들님들 함께 좀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할 때 이게 제가 준비한 이 내용들이 같이 잘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앉아계신 분께 인사 한번 이렇게 나눠볼까요? 저 친구 진짜 예쁘네. 자, 행복한 미래를 여는요 부모님 인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몇 세 시대죠? 100세 시대에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 미국 타임즈에 실린 내용인데 142세까지 산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사는 것은 이미 누구나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100세를 기준으로 하면 옆에 앉아 계신 분 한 몇 년 정도 남으신 것 같으세요? 10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00세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100세를 산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네! 자,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100세를 함께 살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 속에서 이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좀 즐기고 그렇다고 하면 100세가 아니라 120세, 150세는 어떻습니까? 더 살고 싶겠죠.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일 이게 내 목구멍에 정말 풀칠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평생 함께 이렇게 평생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예, 멋진 100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좋은 사람들과 예, 친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놔두면서 이렇게 100세를 살아간다. 그 중에 가만히 살펴보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행복의 첫 번째 기준이 바로 건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이 7대 영양소로 건강을 이렇게 지켜갈 수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물. 다 같이 뭐라고요? 물! 그리고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첫 번째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약 70%가 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상당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체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덥다고 하면 땀을 통해서 수분을 이 물을 날려보내죠. 이때 체온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또 배출하게 되겠죠. 여기 보는 그림이 혈관인데 이 혈관 속에 물이 있죠. 자, 이 여기 피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물이 있어야 그 물 속에 백혈구나 적혈구나 혈소판과 같은 이런 성분들이 같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저녁에 주무실 때 이 수분이 많이 빼앗기죠? 네. 숨을 쉴 때 호흡을 통해서도 빠져나갑니다. 아, 잘 모르면 검은 비닐 봉다리 뒤집어 쓰고 계시면 앞에 이렇게 괜찮아요. 예, 호흡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땀을 통해서도 배출을 하지만 지금 가만히 이렇게 앞에서 보면 저보다 좀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많으신데 나이를 먹다 보면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그냥 푹 주무셨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깨요 안 깨요? 깨요. 그러면 중간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 하려고 일어나셨어요? 체온을 올리려고. 그렇죠. 화장실 가서 특히 남성분들 서글퍼요. 50대만 넘어가면 절반 이상이 전립선의 문제로 그 수면 그 보는 것 때문에 깊은 잠을 잘 못 주무시죠. 그렇게 해서 수분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속에 물이 많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피 속에 수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피가 제대로 순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닝커피 한잔 드신다 그러면 소변을 더 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돌변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요, 제일 먼저 중요하게 건강을 챙기는 첫 번째 일은 네, 따뜻한 물 400cc에서 500cc 정도 되는 물을 한잔 드시는 것은 보약을 드시는 것보다 더욱더 100세 시대 건강을 챙기는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행자께 물 드실게요? 안 드실게요? 여쭤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이제 이건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예, 이런 야채, 채소 같은 것도 보이고 예, 시래기도 있고 당근도 있는데 자, 이 식이섬유를 드시게 되면 첫 번째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줍니다. 왜? 소화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든든하게 있겠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식이섬유 잘 드시게 됐을 때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장이 이제 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식이섬유가 분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영양소니까 이 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쪼개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게 돼요. 연도 운동도 하고 분전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장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필요하죠. 이렇게 장이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운동할 때 열을 생산하게 되고 복부 쪽에 따뜻해질 수 있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또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셋째는 이제 이 장은 장 속에 이제 이 특히나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이런 기름을 식이섬유가 흡착해서 밖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수분을 끌어당겨서 변의 부피를 팽창시키고 그렇게 해서 장관을 통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장을 청소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장내 이 유익균을 또 이제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데 이 식이섬유는 좀 어려운 말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를 잘 드시는 분들은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건 이것은 소화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먹느냐 꼭꼭 씹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꼭꼭 씹는 이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왜? 여러분들 미나리 좋아하시죠? 그런데 요즘에 식사할 때 가만히 보면 굉장히 빠르게 식사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꼭꼭 씹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배고프다고 이만한 바가지에다가 이것저것 나무에 비벼가지고 드시는데 3분, 5분도 안 돼서 다 드셨어요. 다음날 똥을 싸면 어떻게 돼요? 미나리가 매달려서 안 나와, 안 나와. 불타니까 안 나와. 그 얘기는 꼭꼭 씹어야, 꼭꼭 씹어야 되는데 요즘에 그렇게 씹지 못하죠. 이 씹을 때 잇몸이나 치아도 건강할 수 있고요. 이 씹을 때 얼굴 근육에 의해서 뇌근육까지 같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뇌가 운동을 한다, 뇌근육이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씹는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치매 환자들 보면 2017년인가요? 치매 환자가 72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도쯤이면 약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에 육박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제가 지금 안산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죠? 안산시 전체 인구가 70만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신생아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 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할 것 없이 안산시 전체 인구가 홀딱 보고 다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치아 건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씹어야 한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미네랄, 이거 같은 말입니다. 무기질이라고도 하는데, 광물 속에, 존재하는 그런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 미네랄 섭취하기 위해서 흙을 퍼먹고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쭉 땅속으로 깊게 내려서 이 미네랄을 흡수하게 되면 사람이 그 풀, 뜯어다가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약수물 많이 떠다 드셨죠? 예. 요즘에 약수물 떠다 드시는 분 계세요? 맞아요. 예. 토양도 오염되고 산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오염되고 그래서 이 오염 때문에 예전에는 그 물 속에 이런 많은 광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됐어요. 그걸 드셨으면 됐죠. 근데 요즘에는
정수기 다리를 이용하시다 보니까 싹 걸러버려서 미네랄 섭취가 상당히 부족하고, 특히나 같은 식용채를 드신다 하더라도 예전에 갖고 있던 그만큼의 영양소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미네랄, 우리 몸에서 어떤 일 하나 봤더니, 자, 일단은 우리 몸의 약 3.5%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고요. 그리고 신호를 주고받는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 이제 신경 쪽에 관여하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신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눈가가 팔을 떨린다거나, 예, 그래서 미네랄도 매우 중요한 7대 영양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비타민. 비타민 잘 아실 텐데요. 자, 이 비타민이 하는 일은 본인이 직접 하는 어떤 자격보다는 남을 돕는 일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는데 한 8중선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힘들 때예요. 이때 뒷사람이 검지손가락 하나만 등에서 살짝 받쳐준다 하더라도 약 20% 정도 그 힘이 절감이 돼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비타민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신진대사를 활성화한다. 신진대사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자성어인데요. 오래된 것은 내보내고 새로운 것으로 대신한다, 대체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 안에서 찌꺼기를 내보내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전환하고 바꿔서 만든다. 이때에 관여하는 그런 영양소고요. 백혈구나 면역력을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비타민C도 처방하고, 그쵸?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독소를 제거한다. 요즘 이제 해고, 디톡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항산화 기능이 이제 또 뛰어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비타민이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영양소 하고 있죠? 바로, 다 뭐예요? 탄수화물은 직접 사용되는 게 아니라 분해되면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쪼개져야만 그것을 우리 몸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잘 아시는 쌀이나 빵과 같은 밀가루, 곡물이죠. 감자, 곡물과 옥수수 이런 것들을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 포도당이 없으면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중요한 에너지, 차로 말하면 그 휘발유 같은 건데, 이 기름이 들어왔는데 그걸 다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로 지금 바뀐다고 해요? 예. 아, 전 시간에 우리 정다 대표님께서 강의하시면서 충분히 또 설명해 주셨는데, 쓰고 남은 게 이게 지방으로 바뀌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쓰담쓰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요, 본인 뱃살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잡아보세요. 잡히는 거 뭐예요? 지방이죠. 이것 때문에 식사하러 갔을 때 밥을 먹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되나 안 돼요? 이거 한 숟가락 뜨려고 밥 한번 쳐다보고 뱃살 한번 보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되잖아요. 이거 밥 먹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 그래, 좋아. 새 오이만큼만 먹자.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조금만 먹자. 이렇게 선택하고 적게 먹습니다. 그러면 칼로리가 제대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모자르죠? 모자르게 되니까 식당 문을 열고 나오면서 뭐부터 챙겨요?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더치 과자 틈날 때마다 이제 손이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밥 한 공기가 칼로리가 약 한 300칼로리 정도 나옵니다. 한 공기가. 사람 성인 기준 여기 계신 분들 물어봤을 때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대략 한 2000칼로리.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도너츠 한 개가 밥이 칼로리가 높을까요? 도너츠 한 개가 칼로리가 높을까요? 도너츠가 칼로리가 훨씬 높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젊은 애들 좋아하는 그 라면 쉽게 그냥 라면 잘 끓여 먹어요. 라면 한 개가 칼로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요? 보통 500 칼로리예요. 칼로리 낮은 게 500이에요. 그런데 그 라면 딱 하나 끓여 먹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공기밥 하나 물에 딱 얹으니까 1000 칼로리 되버려요. 계란 하나 똑 까서 드면 50 칼로리.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게 2000인데 한 끼 식사에 1000에서 막 1500씩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식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 다 사용 못하니까 그게 뭘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와 관련해서는 주적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차라리 밥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밥을요 두 공기 드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 봐야 600칼로리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두 공기를 다 드시면 다른 거 손 안 가겠죠. 훨씬 더 다이어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차라리 밥을 두 공기씩 먹자. 자, 지방입니다, 여성제. 자, 이 지방이라고 하는 거, 많은 분들이 아까 이제 막 뱃살도 잡아보고, 밥 먹을 때 쳐다보고, 이러니까 괜히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 기분 나빠. 근데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체온을 유지한다. 우리 사람 체온이 36.5도죠? 네. 그, TV에서도 뭐 건강 프로그램 보면 많이 나오지만, 사람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차가워지는 부위에는 지방이 많이 덮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이 입구는 승리구리라고 했을 때 지금 딱 보니까 그냥 다들 많이 덮으셨네요. 거기가 내나니까 복부 쪽이가 차가운 분들이 거기에 많이 쌓고 있는 거죠.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비상실이라고 굉장히 고열량으로 쓴다. 우리 사람의 그 몸에 들어온 7대 영양소 중에 첫 번째로 사용하는 게 포도당이에요, 탄수화물.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이어트와 관계해서 만약에 좀 내가 이런 칼로리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근육 운동을 통해서 포도당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걷거나 뭐 예를 들어서 조깅을 한다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런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연소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 남는 이 포도당을 먼저 다 써버리고 나서도 부족하게 되면 그때 우리 몸에서 지방을 끌어다 쓰거든요. 자, 이 고열량, 아까 탄수화물보다 단백질보다 두 배 이상 쓴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 이거 진짜 중요한 역할이에요. 충격을 뭐 한다고요? 충격을 흡수한다. 지금 우리 선생님 편하게 지금 앉아서 강의 듣고 계시죠? 네! 앞에서 보니까 표정들이 굉장히 편해요. 맞아요! 중댕이에 지방이 많아서 그래요. 방탄을 한 3개씩 깔고 있는 거야 지금. 만약에 지방이 없고 뼈랑 근육만 있다면 거기 못 앉아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한 3분 정도는 그래도 막 불쌍 빼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중댕이 살 없는 분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좀 지방이 좀 있어야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한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다 같이 뭐라고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 7대 영양소 중에 제일 으뜸 첫 번째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왜 단백질이냐? 여기 보니까 우유도 있고 생선이랑 콩 같은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고기도 있어요. 이 단백질을 빼면 정말로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식탁 위에 단백질을 전부 다 걷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아침 식사하실 때 혹시 밥상에 식탁 위에 단백질 다 걷어내면 뭐 남아요? 그 사이로 배만 지나다녀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돼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100세를 살아가면서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건데요. 그죠? 근데 이 단백질이 하는 정말 중요한 일들을 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단백질은 직접 그냥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아까 탄수화물 분해돼서 쓰는 것처럼 포도당으로 이게 이제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미노산을 쪼개지게 되고 이 아미노산 이 분자 상태로 쪼개졌을 때 이걸 흡수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흡수해서 그 아미노산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바로 암모니아.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암모니아라고 하는 건 독성 물질입니다. 우리 화장실 가서 소변 보면 찐 냄새 나는 거 있죠? 그 암모니아. 자 그러면 이 독성 물질은 어디서 해독해야 돼요? 간에서. 그래서 간이 안 좋은 분들은 고기 많이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심장이 안 좋으면 이거 걸어내지 못하니까 부담이 자꾸 되니까 간이나 심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못 먹죠. 많이 드시게 되면 암모니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혹시 저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통풍이라고 하는 건 통풍성 관절염. 네. 예. 병원에서는 뭐 고유산 혈증이라고 하고 한의
일본에 가면 거기서는 뭐 통풍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그 요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은 고기 많이 먹으면 이게 많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못 먹게 해요. 자, 이때 단백질을 먹지 말라고 해서 못 먹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염산 하나 볼게요.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저희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 조직, 기관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단백질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을 부족하게 하면 일단 뇌세포 같은 것들이 이제 잘 만들어지지 않죠. 그럴 경우에 이제 치매 위험이 올라가고 두명할 때가 둔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속에 적혈구도 단백질로 만드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요. 이제 백혈구가 부족해지면 면역체계가 나빠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근육을 써야 되는데요. 이 근육 역시 대표적인 단백질인데 이 세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몸을 원활하게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원활한 단백질 대사를 해야지만 사람의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근육량이 올라가면서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성인병이나 비만 같은 것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에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정훈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가 먼저 단백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뇌는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를 목욕석까지 다 끊는 심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일단 눈물도 내려앉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또 약해지는 점이 물론이고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까지 약해져 버려서 가끔 세균성, 바이러스 질환에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포 수준의 자살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몸을 지키려면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만약에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장기를 녹여서까지도 우리 몸에서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으뜸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 자,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것은 딱 18가지 아미노산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8가지 비필수 아미노산 10가지에서 도합. 예. 18가지 아미노산이 단백질 전부 만들고 있다. 자, 이 18가지 아미노산을 지구상에 한 가지 물질에 전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더니 이거 모유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매일 드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거미줄에 들어가 있어요. 예, 거미줄 드시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옆사람 몸에도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옆에 계신 분 맛있게 생각 한번 보세요. 먹으면 비릴 수도 있어요. 눈물 뜨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 뇌의 꽃이 실크 속에 18가지 아미노산이 들어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아미노산이 하는 일 첫 번째, 우리 몸을 전부 만들고 있다. 18가지 아미노산이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 장기, 그 다음에 안구, 피부, 손발톱, 머리털까지 전부 10만가지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 몸 전체를 만들고 있는 게 바로 18가지 아미노산입니다. 만약에 이 아미노산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머리카락도 빠질 거고 손발톱도 약해지겠죠? 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네요. 세포를 교체한다. 자, 사람의 몸은 60종류 이상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체중 몸무게가 약 68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68종의 정도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는 만약에 3kg로 태어났다 그러면 몇 종의 정도 될까요? 3종의 정도의 세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세포라고 하는 게 사전에 찾아보면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 가장 작은 단위를 셀, 세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죽고 이렇게 교체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세포를 교체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미노산.
자, 국립중앙도서관의 박재갑 원장님께서 KBS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세포 이야기 해주셨어요. 잠깐 들어볼게요. 우리 몸에는 이 세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똑딱한 2초 동안에 50만 개의 세포가 사라지고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500억 개 이상의 세포가.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500억 개 이상의 세포가. 그러면 자, 똑딱한 1초 동안에 50개가 아니고 50만 개의 세포가 사라지고 만들어진다. 이때 세포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 때 반드시 아미노산이 있어야만 건강한 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18가지 아미노산에 의해서 정상적인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단백질 식사 못해서 그게 쪼개진 게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들어오면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때 세포가 병들었을 때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책임연구원인 유명희 박사님께서 논문을 발표해서 큰 상을 받았는데 논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미노산 연결구조에 이상이 생길 때 뭐가 생긴다고요? 질병이 생긴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살펴보면 좀 시원찮은 데 있죠? 네. 그거 생긴 이유가 뭐예요? 아미노산 부족하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미노산이 공급이 되게 되면 세포가 새로운 세포를 교체할 때 만들 때 정상적인 세포로 비정상적인 세포를 밀어내고 재생하면서 우리 몸이 건강한 세포로 바뀔 수 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내 나이만큼 써먹었죠? 내 몸을? 네. 저는 28년 써먹어. 네.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20년. 자, 집을 아무데나 계속 살다 보면 쓰러지기 직전까지 이렇게 망가졌어요. 이때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그냥 쓰면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한 30년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구도 막히고 그러니까 똥을 싸도 막 똥도 안 내려가 막 이러면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그냥 쓰시라고. 그런데 아니다, 내가 이 집에서 앞으로 계속 살 것 같으면 좀 바꿔서 써야 되겠다. 그걸 유지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집을 짓는 건축재료이 원료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멋진 집으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40년, 50년, 60년, 70년 써먹다 보니까 눈도 시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골팍이나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이제 몸이 좀 망가진 거예요. 망가졌는데 앞으로 100세 아니요 뭐 120세를 살아가는데 계속 그 상태로 하수구 맥혔는데도 계속 써먹고 싶으면 그대로 가시면 되고 이걸 유지 봉쇄해서 바꿔내서 좀 건강하게 100세를 내가 살고 싶다 라고 하면 아미노산을 통해서 바꿔내 주시면 되겠죠? 네. 네, 아미노산 통해서 건강한 몸으로 바꿀 수 있다. 자, 두 개의 필요한 거 봤더니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일단 신혼부부. 왜냐면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려면 결혼했을 때 출산하려면 건강한 정자, 건강한 난자 이 단백질인데 이 건강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셀, 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계란 난자를 쓴 수정란 이제 세포 하나가 딱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집질 때부터 튼튼하게 지어놓으면 100년, 120년, 아니요 142세까지 산다는데 건강하게 골골골 안 하고 살 수 있죠. 근데 집질 때 대충 지어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일단은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한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엄마가 먹는 모든 음식이 아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세포가 한 개가 두 개, 네 개, 여덟 개, 열여섯 개, 서른두 개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하면서 자꾸 많아져요. 나중에 10달 정도 지나서 약 3kg 정도 돼가지고 나올 때 3조개 정도까지 이게 분열해서 만들어질 때까지 이 세포를 만드는 원료인 아미노산이 있어야 건강하게 만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들 특히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요즘에 젊은 애들, 젊은 애들이라고 해야죠. 야, 맨날 여보 지금 입덧에 그냥 달링 그러면서 나 햄버거, 나 피자, 콜라, 치킨, 사이다 이래버리니까 산모가 맨 먹는 게 피자.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피자 이러고 태어나. 엄마가 먹는 게 그 아이를 만든다고요. 이해 되셨어요?
엄마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청소년,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반드시 필요하죠. 성장판도 단백질이죠. 그래서 잘 먹는 아이들은 이제 한 반에 뭐 한 30명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잘 먹는 친구들은요, 머리통이 하나씩 커요. 근데 잘 안 먹는 애들 편식하고 맨날 돈 좀 생기면 세븐일레븐이나 CU 이런 데 달려가서 인스턴트 식품 전자레인지 돌려서 금방 먹는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은 머리통이 하나씩 작아요. 체격은 좋은 것 같은데 체력도 없고, 그죠? 아까 지방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아미노산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년층 유지 보수해야 되겠죠? 아직도 살아가려면 한 50년 더 살아가야 되는데, 내 노트를 더 써먹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골고루 갈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녀노소 두 개나 다 필요한 것이 바로 네 글자 시작! 아미노산. 다시 한번 시작! 아미노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네랄과 결합을 한다. 여기 이제 뼈예요. 뼈에 도움이 되는 뭐 미네랄 그러면 칼슘 이렇게 할 텐데 칼슘을 섭취했어요. 그냥 섭취하게 되면 흡수되는 게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칼슘 제품을 막 20년씩 먹었대.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흡수한 데도 남는 것들이 신장이나 방광포, 요도 이런 데 결석 돌멩이를 만들죠. 오히려 문제 생깁니다. 이게 흡수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아미노산이 칼슘이랑 딱 만나서 결합해서 이것을 뼈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굿모닝월드가 탁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이런 7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빼놓고 일단은 뭐 5가지 놓고 봤을 때 이 아미노산 전부 넣어서 만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오메가3에도 지방에도 아미노산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미노산이 결합된 상태로 공급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탁월하다. 자, 이게 이제 결합인데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을 만들려면 당연히 철분이 필요하죠. 철분도 당연히 아미노산과 결합해서 흡수돼야 되고요. 인슐린을 만들 때도 아연이 아미노산과 결합해가지고 인슐린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네랄은 아미노산과 결합해서 우리 몸에 흡수된다. 호르몬을 만드는 것도 전부 다 호르몬이 아미노산이에요. 뇌하체 호르몬, 갑상선, 부갑상선, 뭐 인슐린 등등등. 자, 여기서 보면 우리 다들 아시는 당뇨병 있으신 분들 인슐린 잘 아시죠? 사전에 보면 아미노산 51개가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이다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호르몬도 아미노산이 전부 만들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충전이 안 됩니다. 쌓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다. 부작용도 없다. 대신에 이제 아미노산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에도 늘 단백질 식사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안 쌓이니까.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 돌아가실 때까지 단백질은 늘 잘 드셔야만 한다. 아셨죠? 자, 호전 반응이 반드시 나와요.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유진이 보수를 한다 가정해 봅시다. 여기 이제 비가 많이 왔어요. 장마철이고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옥상에 물이 막 새요. 그러니까는 집 안에 방에 천장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곰팡이가 쓸어요, 안 쓸어요? 벽지에 이제 곰팡이가 막 생겼어요. 그래서 아, 이것을 유지 보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방수 재료도 사고 아미노산이에요. 건축 재료니까. 그리고 돔에 장판할 수 있는 뭐 이런 재료들 이렇게 딱 준비해서. 그래서 옥상 올라가서 방수될 수 있도록 딱 바르고 밑에 내려와서 벽지를 다 뜯어버렸어요. 곰팡이 쓸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새롭게 도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곰팡이 쓴 쓰레기 그 벽지 있죠? 자, 그거를 차곡차곡 잘 접어서 1번 안방에 이렇게 모셔놓는다. 1번 2번 갖다 내다버린다. 2번 그 쓰레기 다 내다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반응, 한의학적으로 보면 명현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구멍으로 막 노폐물 찌꺼기들 다 내보내죠? 네! 콧구멍이든 콧구멍이든 귓구멍이든 땀구멍이든 그 다음에 국물은 오줌, 건더기는 똥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내보내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호전반응 나오는데 이 과정이 좀 힘들면 안 되니까 이때 지혜롭게 잘 공급하고 넘어가셔야만 반드시 리모델링도 하고 유지 복수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저희 월드웨이 공장에 들어와서 찍은 영상인데요. 이곳
자, 세종시 전이 산업단지고요. 14,000평부지 2001년 5월달에 이 공장이 지어졌고, 여기서 생산되는 게 실크 아미노산. 뉘에고치 그 18가지 아미노산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실크라고 했죠? 네! 그 실크 속에 있는 그 18가지 아미노산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자,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까지 전 세계 총 생산량의 무려 70% 이상, 연간 2,000톤 이상 세계 최대 규모로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전 자동화 무인 시스템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게 바로 원료, 뉘에고치 있죠? 이게 이제 뉘에고치. 원료를 정렬하고 가수분해를 해서 쭉 12공정을 거치게 되면 완제품이 명품, 실크 아미노산 프리미엄 제품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미노산이 이제 생산이 지금 벌써 19년 이상 가고 있는데, 다들 특허 효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당뇨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 면역력 증가, 암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 세 번째 뇌질환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 단기 개선용 조성물, 가장 최근에 받은 모발 성장 촉진용 조성물까지 이렇게 다섯 개 특허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약이 아니죠? 약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 저희 굿모닝월드는 1999년 1월 20일 창업이 돼서 지금 21년차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판법 제34조에 보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자동차 운전하고 싶다고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했어요. 면허증을 오늘 땄어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 차 몰고 밖에 막 돌아다니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면허증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자, 면허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 반드시 보험을,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만, 그래야 올바르게 운행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회원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특판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서 21년째 지금 법을 준수해서 올바르게 지금 유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저희 대한민국 넘어 이제 해외 시장에 지금 힘차게 지금 도약을 하고 있죠. 2017년 3월 20일 태국 방콕에 법인을 설립했고요. 그리고 작년 미국 LA에, 그리고 두 달 전에 뉴저지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일본 이제 다 등록이 이제 시작되고, 일본에 이어서 이제 대만, 홍콩, 뭐 베트남, 향후 뭐 10년 이내에 2030년도까지 50개 나라에 저희 굿모닝월드가 진출할 거예요. 자,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들, 특히 실크 아미노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명품 실크, 그리고 티로신, 이 제품들을 개별적으로도 생산하고 지금 공급하고 있지만, 모든 건강식품이나 기능성 식품, 이런 다이어트 식품에 전부 넣어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중에 칼슘 아무리 좋고, 철분 아무리 좋고, 비타민 아무리 좋아도 실크 아미노산이 함께 함유되어 있는 제품하고는 비교 자체를 거부한다. 아셨죠? 자, 이상의 같이 보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고요. 식이섬유 모닝각입니다. 그리고 굶지 않는 다이어트 슬림팩, 그리고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HCL 히알루론산. 다음, 체중 조절력 보충제, 예, 쉐이크도 있고, 한끼 식사로 퍼펙트, 완벽한 한끼를 책임진다. 퍼펙트 밀. 그리고 글리버 댕댕. 이게 이제 식품이긴 하지만 또 특허 내용이 또 재밌어요. 간질환 치료 효과를 주는 약제약적 조성물로도 특허가 나와있고, 최근에는 갑상선 쪽에도 특허를 받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각종 비타민, 미네랄들 특허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눈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오메가3, 아이케어 오메가3, 아이 영어로 눈 케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에 또 포커싱이 되어있는 그런 오메가3 같이 나오고있고,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류 우먼 솔루션, 그 다음에 6년간 홍삼과 실크 아미노산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 이런 홍삼? 못 봤어. 제가 못 봤어. 아, 아이들에게 또 필요한 아이사랑 있죠? 아이들 영양제, 그 다음에 멀티비타민의 미네랄도 있고요. 칼슘 제품, 그 다음 비타민C 두 가지, 아사이베리, 아로니아. 자, 중요한 거는요, 이런 모든 제품에는 실크 아미노산이 들었다 안 들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상품들 정말 괜찮은데 브랜드를 체인지, 바꾸자는 거잖아요. 제품은 좋아도 값이 중요합니다. 고객들, 소비자들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제품 좋은데 가격까지 싸다고 하면
그걸 다 성비라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릴게요. 이것은 제품을 평가하거나 또는 이 기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 고객 입장에서는 알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보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약 법을 주체해서 이런 저희와 같은 동종업계 보면 엔땡땡이라고 하는 국내 A사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굿모닝월드랑 파이팅 한번 붙어볼 거예요. 자, 봤더니 아이유페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이에요. 자, 엔땡땡에서 보니까 루테인, 비타민 A, 아연 주성분 세 가지고요. 저희는 세븐솔루션 플러스 티로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도 괜찮죠? 네. 근데 가격이 중요해요. 자, 엔땡땡 보니까 3개월에 27,000원이고요. 한 달에 9,000원. 그러니까 싸기는 겁나 싸네요 얘네들이. 근데 저희 보니까 4개월 내 25,000원이고요 한 달 내 6,250원 제품 넣어서 싸요. 자, 이게 이제 유산균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보니까 35마리짜리 엔땡땡에서 나오고 지금 100마리 당연히 실크 아미노산이 들어가서 나오고 있으니까 제품 괜찮죠? 예. 네, 얼마나 볼게요. 4개월 내 52,000원 한 달에 13,000원 저희 구멍이 걸린 6개월 매 48,000원 한 달에 8,000원. 이야. 제품 좋은데 싸면 브랜드를 바꿔서 당연히 써야죠. 그죠? 네. 하나 더 볼게요. 비타민C입니다. 여기 보니까 90일 3개월 매 18,400원 한 달에 약 6,000원이 넘습니다. 지금 후보님 월드 보니까 100일 분에 7,800원 한 달에 2,340원. 약 3분의 1가. 그러니까 이 정보를 모르는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께 굿모닝월드 정보를 알려주자. 옆에 계신 분들 알릴 게 안 알릴 게. 자, 이거 하나 더 소개해드려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화장품 나왔죠? 네. 이게 지금 길다란 색이었는데 애벌전이에요. 애벌전. 여기 영어로 써있는데 읽어드려보면 다네보 센사이 실크 애벌전 주력해서 100ml짜리 실크 아미노산이 0.1%가 들은 로션. 일본 다네보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로션인데 한 병에 100ml짜리가 53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왜 비싸냐? 왜? 아미노산 0.1% 들어가서 비싼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다네보 센사이 얼티미터 크림 영양 크림 40ml짜리 한 병에 얼마인가 봤어요? 114만 4천원. 왜? 아미노산 0.1% 0.2%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요.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자, 여기 아이크림입니다. 아이크림, 실크 아미노산 들어간 아이크림. 야, 15ml라고 돼 있는데 159만 7천원. 그런데 이걸 누가 쓰냐, 그러죠? 근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불티납니다. 아미노산이 0.1% 들어가 있어서 비싸다고요. 명품이고, 고가다. 그림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까지 실크 아미노산 20년 가까이 생산해 왔기 때문에 화장품에 원료를 썼어요, 안 썼어요? 저희도 0.1% 2%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을 많은 함량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 그런데 그게 드디어 2019년도에 그 기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용한 게 바로 로코치미 디에텔라 라인이에요. 애플까지. 아, 너무 보기만 해도 가슴 떨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미노산을 얼마나 집어넣냐 하는 건데 세계 최초로 45% 집어넣어요. 이제 화장품, 이 코스메틱스 화장품 업계의 판을 바꿔놓은 게 바로 샤이니 디오테라 라인입니다. 공감하세요? 자, 기초 화장품 보정 세트도 있고요. 세럼도 있고, 그 다음에 미스트, 수분.